초등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초등력. 본의 아니 초등력 키우기 프로젝트. 초! 등! 역! 자! 얼쑤! 자, 오늘 우리가 완수해야 할 미션은 바로바로 2020년 새해맞이 달력 만들기. 자, 설날이 바로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초등력자 코너 아주 찰떡임 쓰고. 네, 새해에도 친구들이 1년 365일 본의 아니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 컨셉을 알차게 소화해 달력을 만들었다는 사실! 결과물 보면 깜짝 놀랄걸요? 허, 달력 사진 어떻게 나왔어? 너무너무 궁금한수고!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의 다양한 매력이 뿜뿜! 본의 아니 표 2020력 달력! 최고의 달력을 만들기 위한 본의 아니의 고군분투 지금 공개할게요. 친구들도 본의 아니가 어떤 달력을 만들었을지 궁금한 수고! 그렇다면 지금 공개하겠수고! 초! 등! 여! 자! 레벨 업! 봄에는 3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들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게 뭐지? 잠시만, 큰 별 만들기? 이해가 안 되네, 큰 별 만들기? 얼굴 몰아주기? 흑역사짤 현재 모습으로 다시 찍기. 사진 관리. 고지 문장 다시 해야 되는 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원하는 걸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1월은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 얼굴 몰아주기로 가자. 내 얼굴만 잘 나오게 해. 잘 나온 본인 얼굴로 시작하자, 그치? 가위바위보. 이팟 치즈. 아, 뭔 상관이죠? 인생 사진이랑? 난 내가 잘 나온 거. 본의 아니 달력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원래 레몬 먹기 전에 그 귤로 입맛 가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양치를 해가지고 레몬 먹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오시다, 오시다. 오! 한 번 더, 하나. 맛있기만 한데? 맛있는 표정,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신 표정이. 봐봐, 괜찮아요? 어, 마음에 드는데 귀엽기만 하네. 귀여워? 귀엽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3, 2, 1, 0, 땡! 한마는 이 세상 갑자기 사람이 늙었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건 좀. 그러면 원하는 걸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배경에. 네. 그럼 알겠습니다. 바로 촬영 들어가죠. 바로요? 뭐 얘기도 없이 바로 촬영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길게 나오고 싶어요? 그쵸. 몸 길고, 길게? 예쁘고. 예쁘고. 그리고 배경이랑 조화가 잘 어울리게. 그러면 허리 일단 피세요. 허리를 피고요? 허리 피고 다리 힘 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그 팔 그게 답니까? 팔이 짧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다예요? 아, 이거는 피사체가...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한 가닥 튀어나왔어요. 지금 보니가 한 10등신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찍고 있고 뽕뽕이 따라해봐요. 표정이 답니까? 그게 답니까? 볼 빨갛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뽀뽀이 안 보여요? 볼 빨갛게요? 네, 볼 빨갛게 하세요. 코 치시고. 뽀뽀이 다리가 없잖아요, 지금. 표현해봐요, 뱃살이랑. 너무 역광 아닌가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저한테 뭐라 한 거예요? 잠깐만, 제가 돈 주고 고용을 하는데 저희 매니저님 부르면 안 될까요? 매니저님이 더 잘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감독 앞에서 이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잠깐만요. 사다리 들고 일로 가요, 일로 가. 야, 너 무서워. 아,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와요. 자, 한번 연기 들어갈게요, 자. 네,
왜요 왜요? 아니 사다리가 달라붙잖아. 사다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하나씩 나왔는데 눈만 떴어도 나쁘지 않게 나왔을 것 같은데. 오, 근데 나 눈 감아도 괜찮은데? 네, 근데 눈을 감아도 약간 이렇게 감으면 되는데 이렇게 감았어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네. 한 베스트 컷 나올 때까지 계속 찍어볼게요. 아, 열심히 나하세요. 네. 그 찍었으면 찍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 찍은 것 같아.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톡톡. 잘 나왔죠. 그렇죠. 실물보다 잘 나왔어요, 분이 지금. 미소는 머금으나 막 너무 활짝 웃으면 안 되고 약간 오늘 나 차였다라는 표정으로 웃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발령기고 이제 미련 없이 보내준다는 표정으로. 오케이! 약간 이런 감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늘만 나오고 머리만 나오고. 그러면 또 잘 나왔어. 여기 밑에 쬐끄맣게 보이거든요. 하늘은 밑인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사진이라고 했는데. 카톡 표사할게, 카톡 표사. 네, 6월달. 제가 6월달에는 어떤 사진을 찍을 거냐면 이렇게 발로 사진을 찍을 겁니다. 발로 사진을 어떻게 찍죠? 네, 대부분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찍죠. 근데 저는 저는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찍을 겁니다. 기발하죠? 발 깨끗하죠? 그쵸, 제가 오늘 발을 맨날 씻죠. 제가 발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상한데. 네, 이쪽 발로 찍으려 합니다. 반짝반짝 CG 넣어주세요. 일단은 좀 몸을 약간 이 정도로 눕혀서 이렇게 찍을 예정입니다. 이게 거치대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거치대고, 그러니까 폰을 잡는. 그리고 이게 삼각대. 표정은? 표정은 귀엽게. 저는 흑역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촬영이 되지 않을까. 진짜 없어요? 네, 흑역사 없습니다, 저는.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거 어디서? 보여줘요,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요. 이거요? 이거는, 아, 이거 핸드폰 꺼졌다, 이거. 이거 꺼졌어요. 이거 그 제 친한 친구예요. 아, 되게 닮았다. 뭐야? 친하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중학교 때. 이 사진은요?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 사진은요? 아, 내가 좋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참 이게 참. 시험 기간에 이제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밑에 긁기로써 완성되는 사진이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뭐라고 써져 있죠? 눈 밑에 치약 바르기. 부작용. 눈물 나. 약간 따가움. 내가 왜 그랬지? 새벽이라서 그래. 늦게까지 공부 안 해.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2016년, 바야흐로 3년 전입니다. 맞아요. 그때 조명이요. 제가 불을 다 끄고, 맞아요. 이런 스탠드만 켜놨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세요. 오! 제가 소름 돋았어요. 과거로 온 것 같아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3년 전 자신을 탓해야죠. 탓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이게 살짝 지금 보면 눈물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눈물 날 때까지 살짝 기다려도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본의 아니 달려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초능력자 미션, 2020년 새해 맞이 달력 만들기.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바로 right now
전 세계 최초로 본의 아닌 달력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자기에 가려져 있죠? 그쵸? 와, 바로 어떤 사진일지! 하나, 둘, 셋! 짠! 아이고 귀여워라! 와우. 레몬 먹고 3초 안에 찍기 사진임 수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니, 와우. 이 사진을 보면 네. 내가 레몬을 먹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굉장히 혀에 침이 고이죠? 그쵸, 군침이 됩니다 지금. 2월 사진인데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이, 레몬 맛있었어요? 아니요, 너무 셨어요. 너무 셨어요. 한이네 2월 때 사진, 마음에 듬수고? 네, 이렇게 내장 안에 저의 매력이 다 보여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한이의 희노애락이 다 여기 있수고. 다 있으고. 다 있으고. 자, 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사진이요? 자, 다음 사진은 자, 3월 사진임 수고. 3월 사진. 두둥. 와! 아, 너무 잘 나왔다. 와, 보니. 네. 이때 무엇을 생각하며 표정을 지었나요? 이때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설마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이고, 카드가 찢어졌어요. 아, 한이는 어떻게 봄수고 본인의 사진을? 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분위기에 맞춰서 네. 3월 달 분위기에 맞춰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쵸. 중요치 않수고 본인이가 다 있수고.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사진. 자, 다음 사진은 몇 월 사진이죠? 하나, 둘, 셋. 짠. 아, 6월. 6월. 발로 찍은 사진임 수고. 그쵸. 자, 이것만 이렇게 없으면 네. 자연스러워요. 그쵸. 하지만 발이 있죠. 와. 그쵸, 이렇게. 아, 하지. 이때 발 쥐 안 났수고. 쥐가 날 뻔했었죠. 아, 날 뻔했수고. 네, 이렇게 발로 사진 찍어도 이 정도 퀄리티잖아요. 근데 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아, 발 하면? 그 사람? 누구? 나? 나? 나 왜? 나 왜? 아니, 본인은 그 게임마다 그 발가락 양말 신고도 나를 가뿐하게 이겼잖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본인에게 도전장을 받겠어. 누가 누가 발로 사진을 잘 찍나? 제작진 분들 세팅해주세요. 와우! 와, 잠깐만. 나 진짜 발로 찍는 거야? 자, 본인 준비됐수고! 자, 준비됐수고. 본인은 신발을 벗고 매트 위에 올라갑니다. 실세!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매트 위로 올라가 춥수고! 아, 잠깐만요. 네. 잠깐 카메라 감독님 이거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와! 와, 이게 뭐야? 너무 싫어요. 아, 이게 본인을 본인 아, 발가락 양말이 보여요. 발가락 양말이 본인의 영원한 반짝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들 안 이거 안 신어봐서 몰라. 이거 신으면 진짜 편해요, 친구들. 신발별로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도. 친구들, 한이는 맨발로. 맨발로 찍었다면 본인은 이 발가락 양말 신고 한이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보니.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자, 카메라를 켜고. 네, 카메라를 켜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발가락으로 찍는 네. 게. 타이머를 준비합니다. 타이머를 준비해서. 타이머 5초. 5초. 자, 누를게요. 자, 과연 본인은 5초 안에 사진을 3, 우와. 2, 1. 와! 잘 찍었어요? 잘 찍은 것 같은데? 어떡해. 오! 아, 잠깐만요, 보니. 와우. 네. 저 위에 있는 배경이 배경반 보니 반이에요. 배경반 보니 반이잖아요. 어때? 아, 좋지 않아요? 아, 할이 어떻습니까? 아, 근데, 무슨 흔들림, 저는 흔들림 1도 없었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나 잘 나왔어요, 이거. 본이보다 뭐 한이가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친구들, 어때요? 잘 나왔죠? 진짜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이는 발, 한쪽 발만 썼고 본인은 양쪽 발을 썼는데 이 정도면 한이가 더 잘했다. 그쵸? 아쉽수고.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왜요? 다음 사진. 자, 다음 사진은요. 어떤 사진일지 보여준수고. 하나. 둘, 셋, 짜잔! 아, 원근법 사진 찍기였고. 9월달 사진이죠. 아니, 이게 촬영 기법이 너무 네. 재밌어서 우리 네. 친구들도 따라하면 맞아요. 재밌게 사진 찍을 수 있고. 그쵸, 그쵸. 이렇게 보면 지금 본이가 발로 한이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네. 한이는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쵸? 밑에서. 와, 이것도 그쵸? 근데 서로의 호흡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찍는데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고 서 있는데 골반에 쥐가 났어요. 저는 네. 벌을 받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 노력 덕분에 이렇게 멋진 사진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은? 다음 사진은 과연? 하나, 둘, 셋.
아, 이 네. 사진은 그 유명한 아. 흑역사짤. 아, 흑역사짤. 다시 현재 모습으로 찍기입니다. 네. 아. 자, 보니 카메라 새로 왔을 것 같고. 아, 이거 찍는 동안 진짜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 친구들. 아, 끊이지 네. 않았고. 자, 치약을 다시 눈 밑에 바른 네. 소감. 아, 좋더라고요. 좋았다고요? 정신이 번쩍 들고 네. 그 옛날 생각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이게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꿀팁. 졸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소문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글까지 직접 오. 적었죠. 시험 기간 꿀팁. 그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비법. 눈 밑에 치약 바르기. 이제 여기가 더 웃겨요. 부작용. 눈물 남. 약간 따가움. 너무 친절해 글이. 네. 치약. 친구들의 치약은 양치할 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눈 밑에 바르면 안 됨수고.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흑역사를 얘기할 때 이분을 빼고 논하면 섭섭하죠. 아, 그분. 그분. 나? 나? 자, 한이의 흑역사. 자, 이거 흑역사계의 그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자. 한이를 위해 특별히 지금, 도전장을 받겠습니다. 뭐 제작진분들 세팅 준비해 주세요. 아니. 와, 잘 가다가 나는 자, 하니 와, 하지 마세요. 하니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니 자, 이 10년 전으로 아니. 우리는 돌아가도록 하겠고. 야. 자, 이 사진. 사진처럼 우리 하니가 잠깐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잠깐만요. 저게 구렛나루인가요? 김보성. 자, 하니. 자, 이 사진 잘 봅수고. 이 사진의 표정을 다르잖아요. 똑같이 다르잖아요. 아니, 똑같아요. 자, 보니. 이게 누구죠? 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하니, 카메라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아, 웃지 못하는구나. 아. 아, 잠깐만, 저 구렛나루잖아요. 와. 억울함이 이 화면을 뚫고 나오고 있어요, 진짜. 와, 뒤집어 놓으셨다. 뒤집어 놓으셨다. 카메라를 뒤집어 놓으셨어. 됐습니까? 존경합니다. 이제 후련합니까? 와. 후련 만족합니다. 진짜 만족합니다. 자, 때마침 우리가 잠깐 끊고 가야 할 시간이 왔어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본의 아닌 명작 극장 보고 올 동안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고정! 오늘의 초등력 미션! 2020년 새해 맞이 달력 만들기! 네, 친구들이 1년 365일 본의 아니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본의 아니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12가지 컨셉을 알차게 소화해 달력을 만들었다는 사실! 어? 잠깐! 아니, 12가지라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12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소. 본의 아니, 네? 잠깐 나와봅시고. 어? 네. 왜? 자, 여기를 보면은 특히 제일 중요한 여름과 겨울, 7월과 12월 달력이 쏙 빠졌고. 어디가 쓰고? 아, 어디가 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진정한 초등력자가 될 수 없으고. 본의 아니를 낱낱이 테스트해보겠고. 제작진, 컴온! 네? 네? 갑자기요? 갑자기? 뭐야? 이게 뭐야? 자, 본의 아니 이쪽으로 옴쓰고. 네. 지금부터 전원함 쓰고. 네. 본의 아니 즉흥적으로 달력 사진을 찍어라! 네? 오! 와우! 와. 자, 7월과 12월 달력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고. Are you ready? I'm ready! 좋았어! Let's go! 네. 자, 여기 보면 지금부터 7월 달력 사진에 어울리는 소품을 골라서 사진을 즉흥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고. 우와! 자, 지금부터 10초 주겠고.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소품 끝! 자, 자기 자리로! 자, 본의 아니는 달력을 찍을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가 됐어요? 자, 좋아요! 준비가 됐으면 사진을 찍도록 하겠고. 자, 야! 둘, 셋! 풀어졌어? 둘 다 너무 귀여워. 본인 뭐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거 조금 아쉽수고. 네? 12월은 좀 더 분발해야겠어. 네? 자, 준비. Are you ready? I'm ready. 10초 주겠어. 12월 소품 고르십수고. 12월. 12월. 8.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자기 자리로! 좋았어. 자, 본연이 준비됐나요? 아! 아! 뭐야?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저 모자가 무슨 유아용인가? 둘! 유아용? 셋! 와, 저게 뭐지? 아니, 그거 장갑이에요, 양말이에요? 아, 커트, 커트, 커트! 아하, 이래서는 다 초등력자가 되긴 클라스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얼마나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고. 마지막 기회? 어린이날이 있는 달이 몇 월일까요? 5월. 5월. 클라스고. 자, 어린이날이 있어서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이 5월. 자, 번외 경기로 5월달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소고. 5월에 어울리는 소품 준비됐소고. 네? 네. 신청해주겠소고.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자, 본연이 준비됐으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내가 선물이야! 아, 한이는 자기 자신이 선물이다! 나는 보니가! 아, 보니가 선물이다! 자, 여기까지! 지금의 보니 한이의 즉흥 표현 능력 잘 봤으구! 예! 와!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랬으구. 초등력자 투표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랬으구! 친구들, 어차피 이번에 초등력자도 보니가 될 거니까 보니는 이 결과 그냥 여유롭게 기다릴게! 아니, 친구들! 한이 뽑아줘, 한이! 누구보다 달력을 열심히 찍은 사람, 나 한이라고! 친구들 한이 뽑아줘! 아니, 나야, 나 보니! 아니, 한이 뽑아야지, 친구들! 저영! 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어! 한해! 복을 기원하는 설날을 맞이해! 네. 이번 초등력자만큼은 훈훈하게 우리 모두를 초등력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와! 내가 초등력자라니! 돌려라! 얼쑤! 얼쑤! 자, 여기 보면 우리 초등력자들을 위한 떡이 준비되어 있으고 우리 떡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읍시고! 좋았으구! 나 또 꿀떡 좋았으구! 자, 그럼 우린 미니 특공대 슈퍼 공룡 파워 만나고 행운의 여보세요로 다시 돌아올게요!